퇴근길이 너무 예쁩니다. 오사카성이랑 또 비슷한 느낌인데. 미야모토 무사시와 사사카성. 느끼기에는 작은 오사카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여기 번화가도 그렇고 오사카의 그 남바요 좀 비슷한 느낌인데 좀 작은 오사카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. 되게 상권도 많이 발달돼 있고 현지인들도 많고요. 또 관광객도 많고 공원도 잘 돼 있고 전반적으로 구경하기 너무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. 이 가는 길이 너무 예쁩니다. 지금 그리고 바람이 너무 잘 불어가지고 엄청 시원하기도 하고 지금 너무 예쁜 길을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. 오사카성이랑 또 비슷한 느낌인데 엄청 크게 생겼어요. 너무 예쁘네요. 선이고요.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웅장한 느낌의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신사 안으로 들어갑니다.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신당입니다. 그냥 기념품샵도 엄청 크네요. 엄청 웅장하네요. 한 바퀴 돌아서 나갑니다. 신당이 생각보다 엄청 커요. 그래서 고쿠라성 가시는 길에 신당도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캐슬 타워로 가요. 성 입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공원처럼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예전에 오사카성이랑 진짜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고쿠라성 들어간 입구입니다. 고쿠라성에 대한 많은 글이 있습니다. 저는 세트 티켓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.
2층에 있는 고프라상의 전경도입니다. 중국의 성의 크기도 보여주는데 오사카성이 제일 크네요. 오사카성이 제일 크고 고프라성은 여섯 번째로 큰 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. 3층의 포토존. 천국의 유명한 성들에 대한 사진입니다. 고크라성 안에는 다양한 천국만이 있습니다. 저 안에 오셔가지고 5층까지, 5층 전반대까지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까 오면서 왔던 신사도 있고요. 이렇게 제가 왔던 게 이게 아래가 고쿠라 정원인 것 같습니다. 고쿠라의 전경을 보실 수가 있고 고쿠라 성 안에도 물론 밖에 보는 거에 좀 덜 뜨긴 한데 안에 와서 잠깐 포토존 타임도 가지고 5층 올라오셔서 간편하게 전경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고쿠라 성을 보고 나온 길입니다. 미야모토 무사시와 사사키 포토조로 두 사무라이가 싸운 것으로 여기는 한국으로 안내가 잘 돼 있어서 우리나라 분들이 오시기에는 되게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. 몬스터 에너지 좀 먹고 이동해 보겠습니다. 아, 그 몬스터 에너지를 먹어야 될 것 같아. 지금 목이 너무 말라요. 앉았다가 모기한테 너무 많이 뜯겼어. 아픔을 뒤로하고 고쿠라 정원으로 이동합니다.